처음 이거 딱 받아봤을 때 이게 싱글 내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네, 완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진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네. 뭔가 그런 캐릭터들이 직접 저희의 책을 본 기분이었어요. 일단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멤버분들이 일단 한번 보죠. 네, 일단 1집과 2집에 다르게 저희 이번 미니 앨범은 겉 표지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원래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밝은 하늘색, 파랑색 약간 이런 분위기를 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보라보라하고 좀 더 성숙해진 저희들을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리카 씨가 지금 포카를 먼저 꺼내들었는데 자기 거 나왔네요? 둘 다 제 거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랜덤으로 골랐는데 자기 사진을 뽑았지? 그러니까요. 여기도 네. 리리카 있어요. 진짜요? 네. 저 가지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기자님들께도 네. 드릴 건데 이렇게 포카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약간 흑백으로 되게 분위기 있고 네. 하나는 마치 이렇게 셀카 바로 이렇게 앞에서 네. 여자친구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예. 이게 그 흑백? 그 카드는 여기 밑에다가 그 생일이 적혀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모으시면 친구들이 아니면 뭔가 친하신 분들이랑 같이 뭔가 타로? 느낌으로 뒤에도. 뭔가 뒤에도 이렇게 타로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오늘의 운성 같은 운세 같은 걸 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아라 씨는 본인 이거 처음에 받아봤을 때 자기 사진 파트 마음에 들었어요? 어땠어요? 네, 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평상시에 되게 쌍콤 발랄하고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는 굉장히 성숙하고 약간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로 변신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공주님 같지 않나요? 아니 정말 그래요. 예. 아니 엘바 씨는 지금 누구 거 멤버 포카 뽑았어요? 저는 리리 언니랑 나유 언니 뽑았어요. 나유 씨 거. 나유랑 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멤버들의 또 매력을 이 앨범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이유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세대 글로벌 청순돌이다. 네, 진짜. 약간 이 청순돌. 맞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어때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별명인가요? 팬들이 붙여주신?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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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